자, 화이팅! 들어갑시다! 자, 그럼 바로 운동 능력 테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동작, 스쿼트 홀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어깨 넓이에서 발끝 살짝 벌려줍니다. 좋아요. 양손은 가슴 앞에 주시고요. 떨린 마음을 잡고, 자, 천천히 엉덩이 뒤로 의자 있듯이 앉아볼게요. 무릎이랑 발끝 방향 맞춰주시고 거기서 멈춰볼게요. 자, 시작! 좋습니다. 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버텨보도록 할게요. 주의해야 될 건 발끝이랑 무릎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잘하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자세에서 아프지 않고 그리고 자세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힘들어서 그래요. 자, 혹시 상체, 어머나! 네, 놀랬어요. 좋아요. 잘하고 계시죠? 자, 시선은 저를 보셔야 돼요. 가슴 펴고 정면 보고 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순조로워요. 자, 호흡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약간 힘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리도 떨리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기도 하고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막 화도 나기 시작하고 그런 느낌이 날 때 네, 힘을 내시면 됩니다. 화이팅! 그렇죠.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제 저도 힘들게 좀 시작했는데요. 네, 자, 여러분 힘들 때 잘한다. 스마일. 자,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책 있죠? 책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네, 책을 읽으면서 하셔도 좋아요. 이제 글씨가 안 보이죠? 그러면 힘드니까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자,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동안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는 증거니까요. 네, 자, 화이팅! 얼마 남았나요? 자, 같이 카운트다운! 8, 7, 6, 5, 4, 3, 2, 1. 아, 그만!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얼마나 버티셨나요? 내가 레벨 몇인지 끝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바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리겠습니다. 플랭크 동작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알고 계시죠? 자, 팔꿈치 어깨 넓이에 바닥을 댑니다. 자, 무릎은 내 엉덩이보다 좀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살짝 내려주시고, 자, 준비 시작하면 무릎을 펼 거예요. 준비, 자, 시작!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좋아요. 자, 호흡은 편하게 참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허리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배가 바닥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그렇죠. 자, 하다가 혹시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시면은 거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네, 평가는 항상 현재 내 상태를 보는 거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실게요.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고, 좋아요. 자, 고개 너무 꺾이지 않게. 자, 턱 당겨서 바닥 시선 봅니다. 시선 바닥 보면서 여기에 책 한 권 뒀다고 생각할게요. 요즘 즐겨보시는 책 있으신가요? 저기요? 없대요? 좋아요. 자,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자, 여러분 빨리 떨어졌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호흡 편하게 하시면서 자, 혹시 허리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 있나요? 아니됩니다. 배를 당겨주시고요. 체중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네, 살짝 뒤로 보내주세요. 좋아요. 자, 지금쯤 되면 막 바달바달 떨리고 온몸에 막 진동이 와서 네,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배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몇 초 남았죠? 힘들어서 멘트를 못하겠어요. 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여러분, 자, 이쯤 되면은 이제 포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시면은 네, 5초만 있다가 포기하세요. 네, 그렇게 5초 있다가 이제 포기해야지 하면은 3초만 더 해보세요. 그렇죠. 3초 있다가 아, 진짜 내려가고 싶다 하면 2초만 더 해보세요. 막 숨이 차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어머니.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셨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동작은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주변에 부딪히거나 좀 위험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에서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왼쪽 발로 서서 오른쪽 무릎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 번 서기 갈 건데 눈을 감으실 거예요. 준비, 시작! 자, 이 상태에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떨리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자, 얼만큼 버티실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게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아침이라서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우와. 잘하고 계시네요. 네, 좋아요. 자, 이거 할 때 중심을 계속 잘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처럼 흔들리다가 한 발이 바닥에 닿으면 끝나시는 거예요. 혹시 자세가 너무 휘청거려서 이 중심 잡는 게 어렵다면 거기까지만 버텨주시면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초만큼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오,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잘하고 계시죠? 호흡 하면서 네. 발부터 온몸에 중심 잡는 근육들이 들어가실 거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만! 잘하셨어요. 후, 만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반대발도 동일하게 잘할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그대로 눈 감고 시작! 좋아요. 자, 중심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평형성, 밸런스, 좋아요. 자, 너무 많이 휘청거리시거나 넘어질 것 같으시면은 네, 거기까지 버티신 초만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잘하고 계시죠?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한 곳에 딱 집중하셔서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마치 두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좋아요. 아주 잘하시고 계실 거예요. 눈은 감고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네, 잘하고 계시고요. 자, 저처럼 막 이렇게 탈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눈 감고 계시니까 제가 안 보이겠죠? 네, 좋아요. 자, 호흡하시면서 자,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어느새 자, 10분 남았다고요? 아, 10초요. 네, 좋아요. 네, 자, 잘하시고 있어요. 자, 얼마 안 끝나나요? 끝났나요? 아, 네. 그 만점이에요? 오.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운동 능력 테스트를 단호 크루분들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운동 능력 테스트는 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희 크루분들 중에서 다양한 체력과 체형과 운동량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은주님이랑 은경님이랑 같이 해봤는데요. 혹시 테스트를 안 하고 눈으로만 보셨다면 바로 해보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허벅지가 길어서 그래요. 제가 허벅지가 길고 종아리가 짧은 체형이라서 저 스쿼트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엉덩이 많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은진님 같은 경우 30초 버티셨다 그랬죠? 사실 이 스쿼트 홀드는 하체의 그 근지구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하체가 얼마나 내 몸을 잘 지탱해주고 유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건데 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좋아요. 30초만 더 하시면 레벨 2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님, 1분도 사실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0초에서 99초 사이를 버티신 우리 은경님은 레벨 3입니다. 1초만 더 버틸걸. 근데 평소에 운동을 하세요? 네, 조금. 아, 어떤 운동하세요? 저 러닝이랑 등산이요. 아, 달리기랑 등산은 되게 좋은 하체 지구력 운동이죠. 그래서 잘하셨어요. 스쿼트 홀드 약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한 능력을 더 늘리고 싶다면 반복하시는 거예요. 1분보다는 40초에서 50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잠깐 쉬고 다시 40초에서 50초 했다가 다시 쉬고 이렇게 세트로 많이 반복하시면 이것도 지구력이 늘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랭크는 아마 해보셔서 몸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온몸에 사실 전신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앞쪽에 있는 이제 복근, 가슴, 허벅지 앞, 이 앞쪽에 있는 근육, 코어 근육들에 이제 버티는 힘을 보는 건데요. 제시 언니랑 제가 이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경님께서 90% 버티셔서 레벨 4입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은주님이 아까는 레벨 1이었는데 플랭크는 레벨 2예요. 어때, 할만 하셨어요? 어땠어요? 그냥 너무 너무 자존심 상해서 버텼어요. 네. 의지로 버티셨군요.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눈 감고 한 발서기. 와. 짝짝이었습니다. 은경님은 25초, 4초. 25초, 5초요? 4초요? 25초랑 4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눈 감으면은 바보가 되나 봐요. 은주님은 5초, 1초. 1초요? 되게 길었는데 내가 체감하기에. 슬로우 모션이었는데. 되게 길었는데 1초요? 이제 은경님 같은 경우랑 제 경우가 좌우가 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좌우에 불균형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레벨이 지금 최대 몇인가를 보기보다는 좌우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초점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스쿼트 같은 운동보다는 런지처럼 한 발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평형성 운동이 좀 더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체의 덩어리가 크고 상체가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버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했느냐보다는 내가 현재에서 얼마나 나아지는지가 궁금하니까요. 평상시에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한 발로 좀 서 있는 틈새 운동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지 같은 하체 운동이 오히려 조금 더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쉽게 해볼 수 있는 동작들로 다 피곤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회사 가서 이제 일해야 되는데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운동 능력 테스트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잘하는 것만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 내 몸에 부족한 운동 능력을 파악하고 그게 부족한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식으로 하려면은 7가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심폐지구력, 하체근력, 몸통근력, 상체근력, 엉덩이근력, 평형성, 유연성, 이렇게 7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한 17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단호 앱에서 운동 능력 테스트 꼭 한번 해보시고 전체 총 랩에 얼마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 단호핏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한 달 후에 다시 테스트 해보면 현재 레벨보다 더 성장한 레벨이 어디인지도 좀 더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했던 세 가지 동작 얼마나 버티셨는지 댓글로 결과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이요? 1초 했는데 고생. 아, 고생이죠. 또 오실 거죠? 한 달 뒤에 확인하러 와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떨어뜨리겠습니다. 올라갈 일만 기대하겠습니다. 난 떨어질 곳이 없어. 내가 제일 이득이야. 긍정파.